메인 성형외과에 도착했습니다. 마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결심하게 된 26살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마 거상이랑 콩, 이중턱, 가슴을 하게 됐습니다. 화살표가 너무 컴플렉스였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살짝 내려주신다고 자연스럽게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인상이 안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서 이마 거상을 또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마 거상을 또 추천받고, 그 다음에 사진을 또 찍어봤는데 이중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턱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그냥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수술이다 보니 걱정인 거고, 원래는 걱정 안 됐는데 딱 전날 되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되는 점이 수술하고 나서 컴플렉스도 보완했고 하니까 또 이제 더 자존감을 업시켜서 이제 셀카도 신나게 찍고 여름에 예쁜 비키니도 입고 그럴 생각에 너무 신났습니다. 엄마 아빠 몰라요. 막상 또 하고 가면은 예쁘면은 아무 말 안 하실 분들이기에 잘 될 거라 믿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병원을 막 여러 곳을 상담을 몇 번 받았었는데 되게 막 차갑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 자상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촉감이냐 오태냐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오태, 실루엣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있다 보니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춤을 추는 직업인데 회복 기간이 걱정돼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한 달 후면은 춤을 추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안심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진짜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쁘게 아주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립니다. 흔냐 탈출! 내일 수술인데 이걸 미리 측정하실 거예요. 살짝 풀어줬다가 조금 느슨하게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는 여기가 눌려주는 게 멍이 덜 들고 좋다. 네, 이 환자분의 술 전 사진이고요.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좀 좁아서 좀 답답해 보이고요. 콧대가 낮고 콧볼이 약간 올라가 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턱 아래쪽에 이중턱이 좀 나와 있고 좀 볼륨이 좀 많아 보여서 좀 둔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쪽은 수술 후 세 달째 사진인데 아무래도 이마 거상을 실시해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좀 밝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도 이제 균형에 맞게 잡아서 맵시 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중턱 부분도 뭐 지금
지방 흡입도 하고 이 안쪽에 이제 근육도 묶어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 턱의 선이 훨씬 많이 살아나고 옆에서 봤을 때도 코의 길이가 이전보다도 좀 더 비율에 맞게 좀 늘어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둥글게 나온 부분도 깔끔하게 들어가고 목선을 확실히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술도 동시에 하셨는데 유리에서부터 밑선까지 거리가 좀 좁아서 겨드랑이로 할 경우에는 가슴 자체가 좀 보형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선을 선택을 했고 옆에서 보시면은 밑선의 흉터 같은 경우는 여기 딱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차라서 정형 모습에는 약간 밑선 수술 자국이 보이는데 아마 6개월 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거의 안 보이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마인성형외과에서 이마 거상, 이중턱 지방 흡입, 가슴 코 수술한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좀 붓기 없어 보이죠? 저 4개월 있습니다. 아니 붓기 너무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 거울 볼 때마다 매일매일 놀라요. 수술 하나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짜 별로 안 아팠어요. 꼬집는 정도? 그 정도였고 코 수술은 3일 만에 힘들어요. 손 빼는 그 기간이 좀 신상필 때랑 맛을 못 느껴서 그게 불편했고 그 이후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중턱 흡입 그 근육 느끼는 감각이 조금 더 오래 가긴 했지만 안 아팠어요. 솔직히 이마 거상이 진짜 100%. 왜냐면 제가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인상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첫인상 봤을 때 이제 쎄 보인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 만족도 100%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직한 곳. 이성우 원장님께서 한몫을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시고 꼼꼼하시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꼼꼼하셔서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성형하는 걸 처음에는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했던 것 같고 자신이 뭐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콤플렉스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감을 잃는다면 잘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시간을 놓칠 뿐.